오빠라고 부르려고 그랬어. 그래서 더 좋아하셨구나. 그럼 인표 오빠가 오빠면은 지현 언니 나왔을 때 엄청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야 되는데 응. 88년에 데뷔하셨잖아요. 네. 아, 미국에 계셨었죠?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90년까지 활동하셨죠? 네. 90년? 네. 네. 그리고 미국 너무 가시고. 짧게 활동했는데 그치. 좀 일찍 만났었으면 어떻게 인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인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폭이 있어서 이게 좀 네. 제가 되게 좀 장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감사 영광이에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뭐야 이 분위기 뭐지? 저 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진짜 땡큐가 좋은 프로예요. 아니, 유재석이 안 부러워 정말. 어떻게 유재현 씨랑 효리 씨랑 네. 네? 남자 저 혼자잖아요. 그러네요. 네. 나도 하나 싸주지. 네. 나도 하나 싸주지. 네, 싸줄까요? 저는 그냥 갈게요. 이게, 두 분이서 그냥 이게, 오늘 아주 고분된 시간 보내세요. 하도 왕자님 같아서. 어디가 왕자님 같다는 거예요? 근데 흙이 좀 있어요. 끝만 드세요. 저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두 분은? 네. 저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두 분은? 너무 맛있었는데. 아, 여기 딸기 맛있구나. 어머나. 딸기가 아직, 아직 딸기 안 익었네? 없는데? 있어요. 있는데? 여기 안쪽에 조금 씩 아, 밑에 있구나. 근데 우와. 빨간 딸기가 안에 아주 빨간 게 있어. 오라버니가 하나 주세요. 네. 벌써 드셨어요? 선생님이 저도 여기 있거든요, 선배님. 뭐, 아까 줬잖아요. 죄송해, 오빠다. 죄송해, 오빠. 메뚜기? 어, 뛰어다니. 이거 봐, 유기농이니까 이런 애들이. 어머! 어, 진짜 메뚜기네. 어, 메뚜기가 있어요. 유기농이라. 그리고? 어, 비 온다. 비 오니까 감사합니다. 대피. 자, 조심하자. 아, 여기 보금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긴 없는 게 없네. 와, 요, 와, 요거구나. 우와. 이게. 땅에다 묻으셨네. 와. 무슨 보물 상자처럼. 이거 맛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와. 하나 열어볼까요? 네. 보물인데 앉아, 보물? 보물. 우와. 완전 묵은지인데, 완전 묵은지. 너무 예쁘게. 배추들이 너무 예쁘게 누워있네요. 와. 조금씩. 난 이렇게 좀 투명한 김치가 좋던데. 양념 많이 없이. 나도. 응. 나도 김치 담으면 고춧가루 되게 조금 넣고 숙성을 찬 데서 오랫동안 하면 되게 와삭와삭거리고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지현 씨는 김치 잘 담그시죠? 예. 담는 걸 좋아해요. 묵은지네. 나중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셰프가 되면 김치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려고. 미국 김치 비즈니스요. 김치 비즈니스. 지금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저희 식당이 저희 사는 데서는 좀 유명해졌어요. 얼룸. 에얼룸 마켓. 예. 엘룸. 네. 이제 지금은 미국 음식에 한국 음식을 가미 한 걸로 제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다음 프로젝트는 한국 음식의 미국. 영양 미국 음식에 그 가미한 거를 거꾸로 더 많이 한국 음식.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Bad girl. 진짜.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 시원하네. 효리 씨는 이런 데 와서 살 생각은 없어요? 전원에서? 저는 지금 내려가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뭐 생각하면 짓고 있어요, 그 실행을 딱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생각하자마자 실행을 했어요. 나도 그런 형이라. 근데 후회하더라도 해보고 이제 맞아요. 그런, 후회가 되더라도 그런 스타일이라 그냥 저도 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그래서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이요. 자기 B형이죠? 전 A형이요. A형이에요? 나는 그냥 저보다 한숨 이실 것 같은데 물에 뛰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랑 눈 마셔서 도망갔지. 저도 하긴 그것만 봐도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잘 통하네요. 효리 씨, 봐서 헤어스타일도 지금 좀 그러니까요. 비슷하시고. 내가 원조예요. 내가 원조예요.
아.